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2020 쉬운특강 영어 독해 연습 오리엔테이션 강의자셨고요. 저는 다들 아시나요? 영국자 탈출 전문가 생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이 쉬운특강 영어를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들으셨다라는 분들은요,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빨리 가서 우리 공부해야 되고요. 이제 처음 오셨다라는 분들은 아주 알찬 내용들 그냥 있으니까 꼭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 함께 하셔야 되고요. 시작 화면이 좀 특별하죠? 저의 그 대박 스타그램에 실제 이제 있는 화면입니다. 대박 스타그램. 뒤에 들으면 뭔지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해보니까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힘들 때 진짜 마음을 읽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수강 후기만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성격상 SNS를 절대로 안 하거든요. 제가 의외로 말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요. SNS도 안 했었는데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스타그램에서 EBS Grammar King 검색하시면 저랑 바로 연결되고요. 실제로 제가 어젯밤도요, 어제 새벽에도 많은 수험생들과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다가 왔거든요. 올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슴 뜨겁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통도 중요한데 일단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많이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만큼, 강사만큼 잘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막 그러죠. 영어만 절대평가예요. 90점 넘으면 다 1등급 나온다 그러죠. 작년 수능 끝나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쉬웠대요. 근데 그 쉬웠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1등급이요. 10%의 비율이었습니다. 90점 넘은 선배들이 10%였어요. 원래 상대평가할 때는 4%만 딱 1등급인데 2배 이상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영어 쉬웠다. 근데 거기에 그걸 왜 안 붙였을까요? 최상위권한테만 쉬웠어요. 원래 영어를 1, 2등급 받던 학생들에게 쉬웠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 1등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 솔직히 1등급 아닌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어디에 걸려있나요?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비율적으로도요. 3, 4등급 요쪽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요령이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워가지고요. 여기에 많이들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요거 아셔야 돼요. 절대평가라고요. 다 1등급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등급이 3이나 4라면 그게 여러분들 것만이 것이 아니고 친구들도 다 지금 거기 걸려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자, 이게 결과입니다. 작년 시험의 결과인데요. 한쪽은 국어, 한쪽은 영어예요.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위부터 7위까지입니다. 오답률이라고 하면 73.7이라면 10명이 시험 봤을 때 한 7.3명은 틀리고 한 2.7명만 맞췄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오답률만 한번 싹 보실래요? 어떤 게 국어고 어떤 게 영어 같아요? 잘 모르겠죠. 왜? 비슷하잖아요. 지금 73부터 51까지, 73부터 58까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 7개 딱 나열해놨더니요. 국어랑 영어랑 비슷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매체에서는 국어는 어려웠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쉬워서 1등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문항들만 놓고 보면요. 둘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볼까요? 절대평가도요. 영어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3, 4에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치고 올라가야죠. 도와드릴게요. 자, 등급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1등급, 9등급이 공부법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1, 2등급은요. 잘하는 학생들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1, 2등급이라면 목표가 그만큼 높을 거잖아요. 2등급 받으면 거의 큰일 날걸요. 3개 안으로. 근데 3개도 아니죠. 다 맞거나 1개, 2개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실력을 안심을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심하지 않으면서 유형별 전략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막 한 3, 4개씩 틀려던 학생들 그 해석 안 될 수 있어요. 수능날에 유형별로 전략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에서. 자, 그리고요. 해석에 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을에는 감이 떨어지죠. 근데 아무 때나 막 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해석의 감을요 수능 날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수능 특강부터 수능 완성까지 딱 이렇게 해석을 꼼꼼하게 하시면서 그 감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저랑 강의만 함께 하면 돼요. 왜냐?
그러면 해석의 감이 유지가 되면서 제가 전략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그 근거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요. 방심만 안 된다면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 4등급.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왜 제일 문제냐면은 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막 9등급, 8등급 하면요. 사실은 좀 영어를 포기하거나 그런 학생들일 수가 있고요. 2등급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죠. 당연히 가져야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른다. 수능 날만 내가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은근 이거가 중요합니다. 막 문제를 많이 풀지 마시고요. 3, 4등급은 아직은요. 절대평가 시대의 3, 4등급은 요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어 제대로 안 외울 수 있고요. 문법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거 기초를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에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따로 막 어디 갈라 그러지 마시고요. 수특 단어 외우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문법 포인트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문장 해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3, 4등급은요. 문제를 막 많이 푸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뭐 답 체크하고 틀렸네. 또 답 체크하고 맞네.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요게 합쳐지면서 영어가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6월, 9월 그리고 또는 수능에 치고 올라갈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강가선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건 사실 3순입니다. 막 유형별 전략 배워가지고 막 여기 보면 답 나오고 저기 보면 답 나오고 이것만 잡고 하시면요. 3에서 1, 2로 잘 못 가요. 여러분, 1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탄탄한 학생들이 1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비면요. 안 됩니다. 요거부터 간다라고 생각을 바꿔서 하시면요.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등급 이하입니다. 왜 5등급 이하냐? 5, 6, 7, 8, 9는요. 사실 원하는 등급이 그 등급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또 높이면은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수능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이 아니에요. 영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또 쓰입니다. 지금 포기하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 최소 80년 정도 될 텐데 그거 다 포기할 겁니까? 그때 영어 다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돼요. 뭐부터? 기초 단어부터. 아니 남들은 뭐 저기 뭐 어려운 단어 외워도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 단어 외우시고요. 기초 문법 공부하세요. 그리고요. 문장 해석을 많이 하세요. 수능 특강만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처음에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함께 갈 테니까요. 그냥 내가 완주하겠다. 뭐 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겠지만 완주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제 수능 특강은요. 글쎄요. 선배들이 많이 친절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진짜 더 친절하게 갑니다. 이 대박 스타그램. 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할 거예요. 뭐 1강 어땠니? 2강 어땠니? 그런 거 얘기도 할 거고요. 특정 태그를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 그 태그로 글 쓰시면요. 제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저는 지금 서울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다. 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요. 응원도 해드릴 겁니다. 이 계정으로 저를 팔로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초보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갈 겁니다. 뭐 1, 2등급 또는 1등급 학생들은 혼자서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들을 거잖아요. 친절하게 갈 거고요. 구문이랑 문법도 다 갈 거예요. 그리고 요 해시태그잖아요. 이렇게 제가 강의에서 해시태그를 단 거는요. 실제로 대박 스타그램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요. 다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재밌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구문이나 그래머도요. 강의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저희 가서도 복습을 해주시고요. 수능 대비 연계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끝이 아니고요. 뭐 계속 갑니다. 보너스로요. 쏜살복화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드릴 거고요. 또 수능 대박 자료들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것들 만들어서 자료실이나 대박 스타그램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전문가는 저고요. 저는 강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신다면은 제가 알아서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면 좋을까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수 싸이가 이런 말 했어요. 지치면 지고요. 미치면 이긴대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말 아닙니까? 영어 공부에 지쳤다면요. 미쳐보세요. 아, 나 수특에 미치겠다, 올해는. 미쳐버리세요. 아주 좋은 광기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강의 들으셨죠? 그러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아, 안 해. 안 됩니다. 수능특강 1강에 오면요. 벌써 그걸로 이긴 겁니다. 왜? 안 온 애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오시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완주 같이 합시다. 제가 1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강에서 우리 만나도록 할 거죠? 자, 저는 1강에 가서 강의 준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